자기소개 먼저 시작할게요. 간단한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온 김성민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현재 42살이고 지금은 밴쿠버에서 저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캐나다로 이민을 오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친구가 그 밴쿠버에서 유학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친구 만나러 잠깐 여행을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왔을 때 밴쿠버에 관해서 제가 느꼈던 인상은 굉장히 자연과 함께 있는 모습. 이게 보통 이제 자연 속에 사람이 들어와 있는 느낌 있잖아요. 네. 자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좋아 보였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은 충분히 가져서 자기의 여가를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각 시즌마다 레저들도 많이 즐긴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한국과는 다르게 좀 여유로워 보여서 언젠가는 이쪽에서 한번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네.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고 그때부터 계속 조금씩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민을 오게 된 네. 당신은 몇 살이셨어요? 제가 2019년에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러면 38 되나요? 네, 38.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네요? 네, 이제 한 4년 정도. 근데 어떻게 바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오기 전부터 계속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상황 시장 정보도 좀 많이 조사를 많이 했었었고 또 여러 가지 지인들을 통해서 조언들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조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오게 됐었죠. 그럼 이제 캐나다에 지낸 지 4년 정도 되셨고 네. 그러면 이쪽에 오시기 전에부터 네. 한국에서 이미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네, 운영하고 있었죠. 운영하고 있다가 이제 잠깐 쉬면서 한 1년 정도 쉬면서 계속 이쪽에 이쪽에 올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럼 처음에 딱 캐나다 이미 왔을 때는 이미 이제 밴쿠버를 와본 경험이 있으니까 네네. 첫인상은 어떻게 뭐? 근데 참 웃겼던 게 제가 왔을 때 처음에 이제 친구 만나러 왔을 때는 여름이었거든요. 네. 그때 날씨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늦게까지도 굉장히 밝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랬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해야겠다 하고 넘어왔을 때는 겨울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날씨도 너무 어둡고 또 비도 네. 많이 오고 정말 어디 가서 점심 먹고 차 한잔 마시고 나왔더니 벌써 어두워진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네, 뭐 어디서 지내다 보니까 4년이 됐네요. 지금은 네. 조금 적응되셨어요? 네, 지금은 네,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근데 나름의 또 겨울만의 또 나름 느낌도 괜찮은 맞아요, 것 같고 맞아요. 네. 네. 여기 또 단풍이 또 네. 한국이랑 다르게 또 예쁘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캐나다 문화에 적응하는 건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문화 같은 경우에는 네, 특별히 제가 느낀 바로는 여기 워낙에 다양한 그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재밌었어요. 여기 가면 이런 문화도 느낄 수 있고 이쪽에 가면 또 다른 나라의 문화도 느낄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재밌었었고 처음에 와서 굉장히 생소했던 거는 운전할 때 비보호 좌회전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맞아요. 한국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있긴 하지만 거의 없는.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처음에 비보호 좌회전 할 때 굉장히 어려웠었죠. 막 땀도 많이 흘리고 무섭기도 하고. 모든 한국인들이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비보호 좌회전인 네.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이제 여유롭게 하시는데 네. 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네. 네,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교통은 서울보다는 훨씬 여기가 좀 굉장히 좋죠. 없죠. 네, 굉장히 뭐 교통 이제 러시아도 러시아는 있지만, 있지만 굉장히 한국에 비하면 거의 안 막힌다고 봐야죠. 한국은 맞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뭐 거의 24시간 뭐 막히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도 한국 갔을 때도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막히니까 맞아요. 네,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네, 주차하기도 힘들고 네, 주차 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네. 여기가 훨씬 네.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빵이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혹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일을 시작했다기보다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대학 다녀와서 이제 군대 다녀와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잠깐 쉬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지인분이 일산 쪽에서 이제 대한민국 일산 쪽에서 크게 베이커리를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분 제의로 잠깐 쉴 동안에 지금 일선이 부족하니까 잠깐 도와주면 어떻겠니 해서 네, 가게 돼서 일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또 거기서 만났던 선배의 그 추천 그 건의로 해서 한번 일본에 유학을 다녀오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 계기로 이제 준비를 해서 네, 일본에 다녀오게 되고 또 일본 가서도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많은 뭐 제빵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배우고 또 일본에 있는 베이커리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또 한국에서 일을 했죠. 네, 유학은 얼마나 하셨어요? 총 해서 한 5년 정도 다녀온 것 같아요. 되게 오래 계셨는데 일본 어디에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도쿄에 있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혹시 일본어도 먼저 일본어 배우고 제빵 그렇죠. 배우신가요? 네, 처음에 정말 영어로 따지면 알파벳 정도만 알고 네. 일본에 가가지고 무슨 연기로 그렇게 갔는지 네. 가가지고 이제 어학교 다니면서 네, 어학교 다니면서 이제 일본어 공부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학교에 입학하게 됐죠. 대단하시다. 그럼 일본어도 지금도 조금씩 하시나요? 네, 지금은 네, 그냥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뭐 괜찮은데 이제 읽고 쓰고 하는 게 이제 거기는 이제 한문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돌아와서는 한문을 쓰는 걸 점점 잃어버리더라고요. 안 쓰다 보니까. 그러더니 이제는 한문을 읽는 것도 이제 힘들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 한자가 무슨 뜻이었지 하고 그렇게 읽는 게 힘든데 일단 뭐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혹시 그럼 일본인 고객들 네. 오시면 가끔씩 일본어도 안내하고 그런 기회가 있나요? 혹시?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주방 안에 있으니까 네, 주로 안 하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때 이제 홀 매니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와이프가 이제 주로 이제 일본 손님들 오면은 네. 일본어로 대화도 하고 뭐 그랬었죠. 아내분은 일본에서 만나신 거예요? 네네, 일본 학교에서 처음 만났죠. 일본이신 일본인? 아니요, 일본인 한국, 아니고 한국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일단 그럼 지인분의 아버지 지인분의 영향을 네. 받으셔가지고 네네, 그렇게 계속하게 네, 되신 거고. 있었죠. 그럼 한국이랑 제빵사 한국에서 일하는 제빵사로서 일하는 것과 캐나다에서 제빵사로서 일하는 것 조금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캐나다에 와서는 제가 이제 오너로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빵사만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 전반적인 걸 보면은. 한국에서 이제 제빵사를 일할 때는 거의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일이 얼마나 있는지, 네. 얼마나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좀 빨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늦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쪽은 거의 이제 파트타이머 위주로 네.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재료 구하는 문제. 네. 네, 일단 제가 이제 경영하면서 느낀 차이점은 재료 구하는 게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료도 워낙 다양하고 네. 또 그 재료를 납품해주는 그런 업체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네. 재료를 선택하고 또 그 재료에 대한 가격을 또 이제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캐나다에서는 아무래도 그 재료의 종류 또한 작고 또 그 재료를 납품해주는 업체 또한 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좀 어려웠고 또 나머지는 제가 직접 발품 팔아서 이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런 재료 부분은 다 이제 한국 뭐 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밀가루라든지 일반 기본 재료? 네, 전체적인 거 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도 있고 또 동양적인 제품들 있잖아요. 뭐 네. 말씀해 주신 뭐 팥이라든지 네. 이런 제품들도 구할 때도 다른 업체에서는 구할 수 없고 그 업체에서만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가격에 네. 그 제품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죠. 네, 그런 경쟁 대상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 업체가. 네. 그러면 본인 베이커리 시작하신 건 이제 한국에서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그때는 이제 뭐 경험이 얼마나 몇 년 후에 정도 시작하셨는지.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네, 베이커리에서 네, 일하시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한국에서 어떤 베이커리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는 거의 케이크 위주로 많이 했었어요. 네, 그 디저트 샵 비슷한 느낌으로 네. 해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네, 그 디저트 샵 네. 그런 걸 운영을 했었죠. 그럼 커피숍이었어요? 아니면 딱 네, 커피도 한, 같이 아, 파는 네, 네. 네. 그 손님들 드실 수 있게끔 네, 네, 자리도 맞습니다. 마련되어 있는 그렇구나. 그러면 딱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뭐 10년 정도 하셨으니까 이제는 오픈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셔서 오픈하신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쪽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네. 뭐 본인의 베이커리를 갖고 싶은 게 거의 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뭐 얼마 후에 뭐 10년 후에 해야겠다 뭐 5년 후에 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지만 언젠가는 그 나의 그런 그 고유의 제품을 네. 만들 수 있는 그런 베이커리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네. 시작할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좀 경제적인 것도 좀 해결이 되고 네. 그래서 뭐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을 시작했을 때 특별히 흥미로웠거나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요? 어려웠던 점은 뭐 일단 한국에서는 너무 좀 지금보다 많은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서 네. 뭐 그때는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냥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젊은 혈기에 네. 뭐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네. 했었던 것 같고 캐나다 와서 할 때는 한국하고는 또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오픈할 때도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보통 빨리 할 때는 뭐 한 달 또는 두 달 이 정도면 제가 정말 급해요 그러면 한두 달 안 해도 어느 정도 세팅 딱 끝나거든요. 물론 퍼밋 받고 이런 거는 뭐 별개의 문제긴 네. 하겠지만 근데 캐나다에서는 저희가 오픈 준비를 하는데 거의 한 1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네. 1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변한테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보통 캐나다에서는 그 정도는 걸려 그 정도는 네. 생각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기다리고 네. 있었었는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고 기다림의 시간이 참 지루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기다리시면서는 또 다른 일을 하셨나요? 그때는 계속 시장 조사를 했었죠. 저 베이커리들을 다 이제 돌아보면서 여기서는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분위기의 손님들이 이 동네에서는 어떤 분위기의 고객님들이 다녀가시는지 네.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네, 제품 구상도 하고 뭐 그랬었죠. 그러시구나. 제가 정말 딱 느낀 첫인상은 메조모리는 진짜 다른 한국 베이커리들이랑 다르게 그 빵이라든지 다 그게 정말 유니크하더라고요. 여기 다른 질문지 있긴 하지만 혹시 다 메뉴 개발은 사장님 직접 하시나요? 네, 메뉴 개발은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 와이퍼도 이제 같은 직종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같이 조언을 하고 해서 네. 만들긴 하는데 네, 모든 지금 현재 매점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제가 직접 구성을 하고 그래서 제품을 완성을 한 제품들이고요. 물론 베이킹이나 뭐 베이킹뿐만 아니라 요리도 마찬가지고 100% 창작은 없다고 봐요. 네. 어디서 좀 차용도 해올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도 뭐 같은 제품이라도 여기에 제 생각을 넣어서 뭐 기존에 했던 재료들 중에서 이 부분은 좀 빼내고 이 부분을 좀 더 해서 네. 제가 조합을 많이 맞추고 최대한 제가 그 고객님들께 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한 많은 연구를 많이 했었죠. 네, 그러시구나. 그럼 아내분도 같이 도와서 네네. 같이 메뉴 개발을 하시는 거고. 네, 저희 와이프가 오케이 안 하면 그 제품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항상 만들어서 네. 네, 일단 그 와이프께 네. 그 와이프에게 네. 어때 하고 네. 물어보면 네. 아 이건 별론데 그러면은 네. 그 부분은 그냥 중형 제품이고요. 네.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걸 그 다음부터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럼 혹시 얼마나 개발은 얼마나 자주 하세요? 개발은 거의 360을 매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솔직히 그게 제품화 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기존의 제품을 생산하기도 많이 버거운 상태고 네. 또 그게 또 시간적인 문제나 그 제품을 생산하기엔 전체적인 공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참 많이 아쉬운데 지금 머릿속에 있는 제품들은 한 수백 가지가 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한국 가서 새로운 좀 장비들을 많이 구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배로 오고 하면 내년쯤 될 것 같은데 네. 내년부터는
최대한 많이 개발을 해서 좀 고객님들께 좀 다양한 제품들을 좀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좀 선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혹시 뭐 시즌얼 같은 뭐 여기는 워낙 펌킨 같은 게 많이 하잖아요. 개발을 혹시 그런 제품도 있을까요? 시즈널 제품. 아, 시즈널 제품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좀 많이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꼭 시즌얼이 아니더라도 한국에는 무슨 무슨 데이 이런 게 많잖아요. 네. 뭐 발렌타인데이는 뭐 네. 여기서도 하겠지만 네. 한국에 또 뭐 달달이 무슨 데이가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케이크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현재 솔직히 제가 많이 못했어요. 그 부분이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네. 또 고객님들께도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이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때는 물론 작년부터 시작은 했는데 네. 이번에도 슈탈렌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그 크리스마스 빵을 만들 네. 예정이고 또 부시드 노엘이라고 해서 통나무 모양의 롤케이크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런 거는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부터 네. 매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좀 하고 앞으로는 이제 시즌마다 좀 자주자주 좀 새로운 제품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지금도 뭐 발렌타인데이라든지 네. 이런 때마다도 스페셜한 케이크를 계속 냈었거든요. 뭐 마더스데이나 이럴 때. 네. 네. 그래서 항상 같은 제품 하지 말고 네. 그런 시즌 때는 조금씩이라도 바꿔서 좀 새로운 제품을 들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매정몰이 워낙 네. 엄청 바쁜 베이커리다 보니까 네. 케이크도 저도 저번에 저녁쯤에 가면은 다 뭐 솔드아웃 되고 네. 워낙 바쁘시니까 네. 그런 고객들도 다 그런 부분 이해할 것 같은데 혹시 뭐 하루 일 중에서 뭐 베이커리에서 일하면서 가장 바빴던 하루 혹시 기억에 남는 하루가 있을까요? 그 바빴던 하루를 딱 하루만 특정해서 뽑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베이커리 아마 그건 전 세계 공통이라 거라고 보는데 아마 크리스마스 날이 네. 제일 바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지금보다는 많이 젊었을 때지만 네. 그때 크리스마스 준비하면서 3일 동안 한 2시간 잔 적도 있어요. 네, 거의 앉아있지도 못하고 2시간 딱 눈만 붙이고 네. 통틀어서 3일 동안 통틀어서 2시간 정도 쪽잠 자가면서 그렇게 준비했었던 적도 있고 캐나다에서는 보통 바쁜 날이 마더스데이,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날들이 좀 많이 바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들에는 케이크는 보통 한 몇 개 정도 준비하세요? 제가 아무래도 저희 주방 규모도 있고 또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제품의 질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 입장에서도 좀 더 많은 양을 생산해서 솔직히 많이 팔면 저도 돈도 많이 벌어서 좋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글쎄요 한 200개 정도 보이지 않나 200개 정도? 네. 그럼 그게 막 하루 안에 거의 판매가 되는 날도 있어요? 뭐 거의 시즌이 있으면은 네. 며칠간의 기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정 날이 되면 거의 그날 거의 대부분 다 나간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생산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거의 뭐 근데 한 2, 3일 안에 다 나간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고객들이 그런 나라에 정해지니까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말고 개인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어떻게 데코레이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위한 케이크도 많이 들어올까요? 혹시 그런 것도 제작하세요? 네, 지금 현재는 제가 아무래도 그런 건 보통 이제 케이크들을 많이 주문을 해주시는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뭐 그 블랑제리냐 파티셰리라는 걸 구분한다고 했을 때 네. 저희는 파티셰리 쪽보다는 블랑제리 쪽에 가깝거든요. 아무래도 빵 유저를 많이 하기 네. 때문에 그 케이크를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디테일이 많이 요구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품 많이 생산을 못하고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여튼 2단 케이크 같은 거 네. 그런 거에서 뭐 간단한 데코레이션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몇 분께 이제 드린 적이 있고요. 그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디저트 샵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케이크를 좀 많이 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웨딩 케이크라든지 네. 아니면은 각 시즌마다 있는 뭐 발렌타인데이 케이크라든지 아니면은 어린아이 애들 생일 케이크라든지 이런 케이크들만
많이 했었죠. 네, 그럼 이제 고객님들 혹시 단골 고객이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많이 있으신 편인가요? 네, 뭐 감사하게도 네, 오픈 초기서부터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계속해서 감사드리고 있고 네. 네, 그런데요, 그분들이 항상 오시면은 네, 항상 감사하죠, 항상 반갑고 네. 저는 이제 주방에 있어서 이제 제대로 네. 이제 응대는 못 해드리는데 이제 주방 너머로 이제 매장을 이렇게 보면은 아 저분 또 오셨구나, 아 또 저 방 또 사가시는구나, 아 저 방에서 맛있게 드셨구나, 뭐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네. 참 많이 기쁘죠. 보통 단골 고객님들은 거의 한국 분들이시죠?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네. 저희 매장 위치 자체가 네. 뭐 한인몰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뭐 요근래 들어서는 뭐 외국분들, 중국분들을 마찬가지 또 서양분들, 이쪽 현지분들도 물론 뭐 중국분들도 여기 현지분이시겠지만 네. 서양분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지금 한국 그 붕어빵도 요즘에 여기 뉴스에 나올 정도로 되게 한국적인 네네네. 그런 모든 게 다 뭐 이제 유명해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점점 그런 게 또 느껴지시나요? 피부로? 네, 그런 걸 느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거의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거의 한국 분들만 위주로 많이 오셨었는데 네. 요새는 정말 백인 분들, 그러니까 서양 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걸 보면서 한국 문화가 많이 이렇게 좀 보편화되고 있구나, 네. 대중화되고 있구나라고 네. 하는 걸 많이 느껴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 친구도 지금 한국 드라마 저한테 보는 거 있냐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네. You always ask me if you watch K-drama. 그러면 그 판매하신 제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제품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식빵 종류? 네. 네, 저희 이제 식빵 종류가 모찌모찌 식빵, 리치 식빵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식빵 종류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연유 크림빵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네. 개발한 크림을 이제 빵에 싸서 이제 좀 쫀득쫀득한 느낌으로 구워내는 그런 빵이 있는데 그런 빵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또 이제 서브로의 밤이라고 하는 빵인데 그 빵은 이제 좀 쫀득쫀득한 느낌의 크림을 발라서 이제 밤을 이제 안에 넣어서 그 위에 이제 서브를 올려서 굽는 빵인데 네. 그런 느낌의 빵들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식 빵같이 네. 촉촉한 그런 게 네. 여기에서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촉촉하고 조금 쫀득쫀득하고 네. 이런 느낌의 식감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뭐 네. 그 부분은 좀 중점을 해서 많이 개발을 하죠. 그런 한국인들의 이제 딱 취향을 적용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일반적인 베이킹 기술과 사장님만의 나만의 베이킹 기술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매장이나 뭐 캐나디안 매장이나 그러니까 베이커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뭐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저의 그냥 기준을 말씀해드리면은 저는 빵이라든지 케이크 안에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뭐 색소라든지 뭐 유화기포제라고 해서 뭐 그 안에 일부러 공기를 넣어주는 케이크 안에 공기를 넣어주는 그런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제품을 별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런 제품 상황이 되면은 맛이 다 균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제품이 들어가면서부터 공정 자체가 간단해지고 안정적이고 그런 제품은 또 맛도 있어요. 맛이 없진 않아요. 네. 솔직히. 근데 어떤 제품을 먹든 간에 다 똑같은 맛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는 배제하고 물론 몸에도 나쁘잖아요. 네. 몸에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색소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게 되면은 뭐 알록달록하고 예쁠 수는 있겠지만 네.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도 좀 케이크라든지 이런 거 주문하실 때 색깔을 좀 넣어주면 안 되냐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뭐
그렇게 되면은 색깔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퓨레를 과일 퓨레를 넣는다든지 네.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걸 넣으면은 색깔이 원하는 색깔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색깔이 약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색소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원하는 좀 분명하게 확실한 색깔을 넣어주려면은 색소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네, 몸에도 좋지 않고 또 그 느낌 자체가 저는 싫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첨가제를 넣지 않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많이 내고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이건 개인적인 건데 네. 제 아는 분이 매정몰이 제 아는 분의 아내분이 매정몰에서 일을 하는데 근데 그래요? 정말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저한테 그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매정몰을 믿고 먹을 수 있다. 저랑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 제가 성함은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 뒤로부터 다른 베이커리 안 가고 매정몰이면 저는 이제 식빵 같은 것도 네. 그런 그 케이크도 그 맛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매정몰이만의 비법이 있었네요. 네. 그 부분이 아무튼 네. 위상적인 부분에도 많이 신경 쓰죠. 네. 뭐 솔직히 작업을 하면서 주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더러워질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네. 하지만 최대한 정리를 해가면서 좀 치워가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네. 또 뭐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많이 쓰고 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제품들은 네. 판매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아깝더라도 바로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제품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위생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여기 캐나다 정부에서도 이제 네. 위생 점검이 나오나요? 네. 수시로 나와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많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물론 많이 안 나온다 해서 막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는 정말 연락도 없이 물론 한국에서 연락 없이 오긴 하는데 네. 갑자기 오더라고요. 네. 갑자기 와갖고 주방에 또박또박 들어오셔가지고 네. 자기 프레이저 헬스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막 점검을 하시는데 많이 당황했었죠. 네. 많이 겁도 나고 네. 하지만 뭐 다 상식적인 부분에서 꼭 지켜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가면은 어떻게 보면 좀 고맙기도 해요.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을 알려주시고 아 이런 부분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구나 하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좀 오실 때마다 많이 배우기도 하고 도움도 많이 되고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코비드 관련해가지고 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코비드 때 혹시 오픈을 하셨나요? 그렇죠. 저희 오픈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코비드가 터졌죠. 네. 그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네. 아무래도 가장 어려웠던 게 재료를 구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정말 계란이 없어가지고 네. 보통 제가 업체를 통해 받지 않고 코스코를 가서 직접 사오곤 하거든요. 근데 계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어려웠었고 뭐 우유도 없고 생크림도 네. 없고 그런 부분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료들인데 다른 네. 걸로 대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웠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페이퍼 타월을 이제 주문해서 쓰는데 그 주방에서 이제 손을 씻거나 하면 이제 페이퍼 타월로 이제 손을 말리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재료 늘 시키던 그런 업체에 주문을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배가 막혀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어서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난감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직원들 뭐 손 씻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가정에서 사용하는 페이퍼 타월을 구매해서 그냥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사용했던 적도 있었고 네, 그런 문제들이 물품이나 좀 재료 이런 거 구하는 문제가 너무 어려웠었죠.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완화가 되었지만 네. 그럼 뭐 코비드 동안에 뭐 손님이 끊겼을 때 뭐 마케팅에 좀 더 전념을 했다든지 뭐 다른 뭐 변화가 있을까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아무래도 테이크아웃 그러니까 투고 위주이기 때문에 그냥 리테일 위주이기 때문에 손님의 타격을 고객이 그 줄어드는 걸 솔직히 체감하진 못했어요. 아무래도 그런 레스토랑이나 이런 거는 이제 손님들이 이제 직접 오셔서 그 안에서 이제 드시고 가신 거기 때문에 네. 타격이 있었을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서 가서 드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좀 덜 본 게 있지 않을까. 그 코비드 터지면서 스시라든지 이런 배달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그 매출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저희는 조금
코비드를 모르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코비드가 끝나고 나니까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고객님들의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약간 주춤한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또 이제 괜찮고 네.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면 재료가 좀 다른 어떤 재료가 부족할 때는 어떤 특정한 제품만 더 생산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든 재료를 최대한 구해서 사용을 했었었고요. 한국에서 꼭 들어와야 되는 재료들이 없어서 못했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은 생산을 안 했었죠. 그런 부분, 네. 네, 죄송해요. 그럼 한국에서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재료를 여기 뭐 주변 마트에서 구매하시는 건 아니시고? 네, 최대한 그 재료들은 현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많이 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지 못한 꼭 한국에서만 있는 재료들은 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부터 거래하던 업체를 통해서 네, 해서 받고 네. 있죠. 그런 재료는 뭐 간단하게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이제 뭐가 있을까요? 보통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뭐 앙금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밤 종류도 맛이 다르거든요. 여기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밤하고 한국에서 이제 유통하고 있는 밤하고 그 맛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격은 같은 제품인데 그 유통기한은 길지만 가격면으로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같은 제품인데 한국보다 이 부분이 훨씬 비싸다 그러면은 좀 들어올 때 유통기한을 생각해서 좀 많이 주문해서 이렇게 갖고 오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혹시 미래에 오픈하고 싶으신 베이커리가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네. 모습일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는 지금 아무래도 저희 매장이 케이크 위주보다는 빵 위주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만들고 싶은 케이크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생산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오래전부터 구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만약에 매장 하나 더 오픈하게 된다면 그 매장에는 이제 매점머리의 이름을 달고 좀 빵보다는 케이크나 과자들 위주로 좀 많이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매장을 가지고 싶죠. 그래서 뭐 시즌마다 생산되는 뭐 제철 과일이라든지 네. 아니 그 계절에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그 고유의 그런 케이크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많은 고객님들께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벌써 더 기대가 됩니다. 제 매점머리 팬이어가지고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인터뷰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